제 각오를 보여드리려고 바꿨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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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령 되겠습니다, 여러분! 제가 MB 아바타입니까? 그게 제 생각입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예, 그러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또 MB 아바타입니까? 안철수 본인,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. 정 문재인 걸고 들어가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. 정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? 지금 네.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? 아, 예, 뭐... 예,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지금 지난번 2012년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. 저를 MB 아바타라고 그렇게 소문을 유포를 시키고 있는데 그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. 5년 이후에도 아닙니다, 계속되는 겁니다. 저는 2012년도에 MB 아바타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. MB 아바타라는 것은 맞으면 지금 이번 선거에 부상할 때 그런 식의 말들이 있었죠. 그게 2012년도에 그게 저는 뭐 쟁점이었다고 기억되지 않는데요. 아,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이제 퍼뜨려지고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아마도 이런저런 이제 SNS 상을 통해서 공격받는 걸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악의적인 공격은 제가 여기 계신 후보님들 몽땅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공격받고 있습니다. 그걸 제가 뭐 안철수 의원님에게 뭐 물어본다거나 불평한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? 그 SNS 왜 자꾸 저를 걸고 들어가세요?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말씀을 하십시오. 예. SNS뿐만 아닙니다. 제가 인정을 해드릴까요? 그 저기 사과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의혹을 해명하셨으면 된 거죠. 그게 대통령 후보가 거쳐야 될 과정인 것이죠.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. 후보께 묻겠습니다.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? 다시 한 번요.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? 무슨 말씀이신지요? 아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?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. 갑철수래. 예. 저 이게 그 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입니다. 네거티브 비방을 한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. 내일 그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? 방금 모두의 미래를 이야기하자. 그래 놓고는 그 말이 끝나고는 돌아서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주제에서도 현재입니다. 주제에서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약속해 주십시오. 네, 다음. 예. 제가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미 해명이 끝났고요. 안철수 후보님 열심히 해명하십시오. 그 국회 상임위 개최를 요구합니까? 세종대왕이 만든 우유, 아야어여 오요 우유. 대머리가 되면 생기는 매력이 있답니다.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이랍니다.